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2019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나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WPI 유형별 다이어트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체 그 질문이 말이 되나요? WPI 유형별 다이어트. 내가 지금 다이어트 센터를 새로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매일 등산 가는 모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랑의 항심소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사 안 돼가지고 접었는데 무슨 지금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이분들이 지금 뭐 자리 팔라고 그래요. 뭐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평소 황심소를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컬처가 높은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체중이 10kg나 늘었습니다. 먹는 걸 조절하기가 힘들어졌고 예전에는 건강 신경 써서 안 먹던 배달음식, 과자 등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최근 자기 관리 안 하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각종 다이어트에 의학 지식까지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폭식증까지는 안 갔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제어를 못하고 먹고 후회합니다. 평소에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살이 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살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저는 전자고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살이 알아서 빠지더라고요. 삶이 힘든 시기에 반복적으로 살도 찌고 지금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WPI 유형별로 다이어트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 가능할까요? 청취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진짜? 일단 우리 이렇게 혹시 이거 아세요? 당신 참 착하시네요 이럴 때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그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맨티스트는 착하세요 하면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내가 좀 멋지긴 하지. 예쁘지. 그렇죠. 착하다는 말 이꼴 이쁘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세요. 휴머니스트 경우에 어이 착하시네요 이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의리 있는 사람. 의리! 의리! 된 사람! 뭐 이제 이런 게 휴머니스트 입장에서 착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얼 입장에서 당신 참 착하시네요. 내가 만만해? 그렇죠. 날 바보로 알아? 욕하는 뭐예요? 욕이네. 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들은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에이전트 경우도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뭐야 또 일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렇죠. 날 뭘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에이전트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를 싹 지워버리는 저 놀라운 오퍼레이터의 솜씨.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나요? 싫어하지 마세요. 아무리 구박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하면 리얼리스트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게 어떤 약이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은 뭐지? 그렇죠. 그렇죠. 요즘 유행이 뭐지?
그럴 때 이제 뭐 요즘 핫한 다이어트 방법이 뭘까? 누가 다이어트를 해가 멋있더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다이어트는 자기 문제이나 결코 자기 문제가 아니고 남 번듯하고 성공한 거 또 그거에 대한 비법, 정답과 같은 거가 항상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성공한 모델, 성공한 유명한 연예인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다이어트 모델로도 나오고. 저 같은 사람 다이어트 모델로 쓰겠어요? 네, 안 써요. 사로 변호사도 안 써요. 그런데 로맨티스에 있어 이 다이어트라는 건 뭘까요? 아름다운 나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자기관리? 그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자기 몸이 자기를 학대하는 듯한 그 상황일 때 살이 막 찌거나 막 엄청 마르거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다이어트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이나 폭식증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로맨티스트한테 많이 나타나고 항상 다이어트 하면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을 상징하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는 것하고 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하는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 저는 뭘 먹어도 찌질을 않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위장장애가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조금만 긴장하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런 분들이 다 로맨티스트거든요 그런데 장기능이나 소화기능이 좋은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본인이 자기를 학대하거나 스트레스 쌓이면 확 쪄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살이 또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상당히 유연하게 살이 쪘다 뺐다 하는 그것도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되게 위장장애 위궤양 문제를 달고 있으니까 찌기가 쉽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 먹기도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날씬하게 보이게 되고 예민하게 보이는 거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군요. 그렇죠. 남들이 진짜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로맨이신데 김치만 먹어도 재하시는 체질. 그렇죠. 항상 예민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강복 아줌마 아이디어링 강복 아줌마가 자라면서 진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쟤가 인간이가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 그래요? 오 착한 딸이셨군요 그러니까 막 찔리지 아니요 딸이라고. 어머니한테 엄청 제가 잘해드렸거든요 진짜 훌륭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리스트 딸이 있기가 쉽지 않는데 그 엄마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아이디얼리스트 딸은 이 엄마한테 엄청 잘하게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위에 그 제 언니와 오빠를 키우시느라 저까지는 케어를 못하셔서 그렇죠. 어머니가 거의 방임 상태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싸울 일이 없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쟤를 저렇게 방치했는데도 애가 그냥 웬만큼 잘 자라니까 엄마는 죄책감을 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리고 그만큼 할 에너지가 없었어 이제 이런 놀라운 또 결과가 되는 거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이 다 뚱뚱해서 아 왜 가족이 왜 이러나 이렇게 했더니 아 제가 문제일 수도 있었겠 왜요? 제가 스트레스를 막 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말은 못하고 야 진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시느라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다 휴먼 성향의 분이거나 리얼이나 로맨 성향의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 휴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이어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휴먼 분들은 상태가 좋고 하면 할수록 더 쪄요 그래가지고 휴먼분들은 또 본인이 찌면 찔수록 본인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 휴먼분들은 또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이 좀 있어야지 더 다이나믹하고 그거 하잖아요. 내 뱃살은 인격이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휴먼분들이고. 그 중국 부자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휴먼분들에게서 이 다이어트라는 건 뭐 쓸데 없는 사소한 걸 가지고 신경 쓰냐. 근데 이제 휴먼 아가씨가 자기가 아주 날씬하고 멋있게 보인다고 할 때 이거는 본인이 어떤
지도자급으로 또 사람들을 리드하고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좀 더 번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지 않고서는 웬만큼 휴먼분들이 다이어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훨씬 카리스마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살이 찌는 게 더 본인이 여장부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휴먼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본인의 아주 착한 몸매를 만들 때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거죠. 이런 분들, 그래서 휴먼분들이 다이어트에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야 돼. 그리고 상당히 휴먼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휴먼분도 구식증이나 폭식증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죠? 글쎄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휴먼분들은 웬만큼 자기가 살이 찌더라도 저한테 그 휴먼 성향이 있는 분이 거의 몸무게 90이 있는 상황인데도 오셔가지고 본인이 왜 오셨냐면 저는 본인의 이 다이어트 문제 때문에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부모님 진로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풍선과 같은 몸인데 거기 드린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단 뭐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살은 그냥 지방 흡입술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생각하세요. 살이 문제가 아니라 난 그렇죠. 내 뭔가 다른 내 문제가 있어. 이런. 그렇죠. 본인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의 다이어트는 진짜 다이어트 프로블럼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럴 때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해. 그래서 본인이 세상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을 먹는 것으로 챙기면서 자기가 그것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또 완전히 걔네는 이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업앤다운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폭식과 거식이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대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아이디얼리스트 사람들에게서 이 다이어트는 하찮고 별별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이어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는 성향의 사람들이 또 이 아이디얼리스트 유형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몸에 대한 문제, 다이어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면 그걸 인정하거나 부정해요. 나이 문제는 다른 건데 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진로, 저희 미래 비전,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좀 더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게 자학이냐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꿈을 실현하는 이슈냐, 이렇게 좀 멋있게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자기가 몸무게를 빼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성과고 성취고 이런 것들을 뚜렷이 규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에이전트 분들은 상당히 뚜렷하게 몸무게를 잘 빼세요. 그런데 그걸 뺐는데 아무도 전에 나를 봐야 내 눈초리가 달라지고 뭔가 뚜렷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차이가 없다 이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돌아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에이전트 분들은 다이어트는 항상 성공을 해요. 근데 주위에서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죠. 저도 다이어트 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을 아마 제가 안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 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인식이 너무 좋아지고 떨어지길 잘했다 나니까. 이런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다시는 찌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다이어트도 하고 또 시험에도 붙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에서 붙은 거를 칭찬을 하면서도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시험 붙은 거가 더 중요한 걸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걸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이어트 프로블럼이 있다든지 또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자기 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자기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느냐, 그걸 부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자기 마음의 정체를 먼저 확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WPI 유형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조금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각기 다른 자기 다이어트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그 유형별로 그 다이어트 문제의 성격이 뭐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법이 뭐냐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2시간 이상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10년의 자기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하는 분이 되는 거고, 흘려들으면 10년의 문제를 또다시 10년 동안 가져가는 그런 삶에 해나간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빼고 나서 그분들이 먹는 것이나 평소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왜 요요가 일어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 이야기를 듣고 30kg를 뺐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10kg를 뺄 때는 아주 문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다이어트 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20kg를 빼고 나서 본인이 이래가지고는 다 안 빼진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거기에서 다이어트 약제도 먹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이 다시 찌는 일이 벌어졌대.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해서 그거 다 그냥 치우고 다시 내가 제안했던 거를 6개월을 했더니 놀랍게도 30kg를 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을 하고 나서 박사님 저 친구들이요, 박사님 상담은 최고의 가성비 있는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그러더래요. 예, 네, 상담 딱 세 번 하고 몸무게 30kg 뺐으면 괜찮은 다이어트 비법 아니에요? 이 다이어트 황심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영양가 없는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네. 벌써 정치인 됐어요? 뭐 안 되면 당 만드는 거. 그리고 네. 박사님 솔루션은 요요가 또 없다는 장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억지로 뭐 어떤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억지로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매일의 일상에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걸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규칙적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게 초점이 뭐냐면요, 다이어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기가 다이어트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상담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리 자기 현실의 진짜 문제를 먼저 인정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아이디얼과 로맨티스트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1차적인 게 자기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문제, 실제 자기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 다이어트에 걱정 없었던 분 누구시죠? 강북 아줌마입니다. 네, 다이어트 성공 사례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네, 다이어트 관계없는 분 누구시죠? 이방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